그런 얘기는 썩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친구랑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은 밉상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은 좀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욕먹은 게 명수 형은 나한테 조용히 와서 아 이거 뭐 다 똑같이 생각할 거야. 이 형이 정말 존경스러운 건 인간관계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네네. 만약에 이제 저는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문자를 하잖아요 서로. 일부러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문자 보냈는데 막 3시간이 달려가고 그 다음날 달려가고 그러면은 바쁠 수도 있지만 무언가 나에게 그렇죠. 물질적인 네. 이득을 갖다줄 때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건 그거는 100%예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3개 하잖아요. 유재석한테 권한 넘겨서 무한도전 아이디어 빠져. 세 바퀴는 지금 적응을 못하고 도태 중이야. 해피투게더 역시 마찬가지야. 그럼 본인은 방송인으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처음에 가만히 1억을 줘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1억 벌면서 활동 다 할 수 있게. 어, 지금이 낫지.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은 거다. 그러니 뭐만 하면 화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정이 없는 사람, 박명수를 대충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의 이미지들이죠. 한 달 전에 새로운 상사가 왔는데 완전히 TV에서 보던 박명수예요. 버럭버럭하고 지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박명수는 말합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컨셉일 뿐 남보다는 나 자신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자 라디오쇼 예, 막내 우리 주희 작가를 긴급하게 스타디오에 모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회사의 상사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만난 박명수 솔직히 어떤지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저는 뭐 이렇게 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캐릭터지. 예, 실제로 아, 저 매니저 저희 코디 예, 10여 년째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예, 저는 그 인간의 어떤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캐릭터지. 밖에 나가면 펑펑 울고 아, 저희 주머니에 순수고만 3개가 있습니다. 예, 너무 눈물이 많아가지고요. 심지어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자신의 성향 덕분이었을 정도라는 말을 남긴 적도 있죠. 굉장히 좀 편안한 그 연애 생활을 해왔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아, 부단한 노력과 함께 아, 현명한 두뇌 예, 이런 거와는 관련 없고요. 아, 굉장히 그 PD님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쭉 해오다가 뭐야 결국 본인의 주장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박명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물으면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시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가장 내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뭐 특히 우리끼리는 자주 얘기하고 그러죠. 박명수 씨는 사실 그런 데서 표정이나 이런 걸로는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뒤늦게 전화로 참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할 때 늘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생각들이 참 한 7년 동안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명수 형은 나한테 조용히 와서 아 이거 뭐 다 똑같이 생각할 거야. 이 형이 정말 존경스러운 건 방송을 너무 준비도 많이 하고 이 감을 잃지 않으려고 평상시에도 계속 이 캐릭터를 가지고 하잖아. 아, 맞는 얘기야 맞는 아, 근데 얘기야. 나한테 진작에 이거 저 디테일이에요. 야 홍철아 날 조용히 부르더니 홍철아 이제 하도 장가한다는데 너 외롭지 않니? 하면서 진짜 결혼할 여자를 막 그 리스트를 형수님이랑 해서 어 생각 있으면 만나보라고 너무 먼저 막 고르고 골라서 막 형 얼마나 바빠 내가 알잖아 형. 박명수는 어 아까 지가 다른 사람이다. 끊어 야 소리를 하면 지가 너무 따뜻해 너무 깜짝 놀랄 정도야. 그래 사실 박명수의 사적인 모습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그의 인자하고 대인배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한 번씩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민감한 부분을 파고드는 김구라의 질문에 전혀 기분 나빠하는 기색 없이 개그로 승화함과 동시에 명언까지 남겨버린 장면이 있죠. 아니 근데 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3개 하잖아요. 유재석한테 권한 넘겨서 무한도전 아이디어 빠져. 세 바퀴는 지금 적응을 못하고 도태 중이야. 해피투게더 역시 마찬가지야. 그럼 본인은 방송인으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완전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김구라가 할 말이 없어지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연연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칠판에다가 캐스팅을 하는데 내 이름이 없을 때 좀 그런 것들을 한 20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고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아 나 오늘 일이 없지 이게 아니라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른 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또 파급화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인배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미담을 들을 정도로 따뜻한 박명수도 멀리하거나 조심하는 인간 유형 혹은 스스로 인간관계를 할 때 신경 쓰거나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가 자신보다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당연히 상대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였죠. 지연님이 주셨습니다. 친구가 중고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꾸 저한테 옷을 사라고 강요를 해요. 이번에 또 사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넌 잘 살잖아, 비꼬듯이 말하고. 넌 부자잖아, 돈을 네가 아깝네. 너는 집이 부자잖아,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좀 기분 좀 그럴 것 같은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 물론 여유가 있는 친구가 좀 더 많이 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넌 부자니까 당연히 네가 내야 돼, 그런 얘기는 썩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친구랑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은. 밉상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은 좀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욕먹은 게 뭐냐, 있는 놈이 더 한다고, 있는 더 부자인데 안 쓰는 애들 있어, 얻어먹고. 그러면 그건 진짜 추접스러운 거지. 박명수가 마지막에도 말했듯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은 절대 많이 버는 사람의 의무는 아닙니다. 안 써준다고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거고, 만약 써준다면 그건 이제 감사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도 만약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향해 네가 더 많이 버니까 많이 써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의무라도 되는 듯이 말을 한다면, 많이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운 마음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불편해서 원래 있던 베풀고 싶은 마음도 쏙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명수가 조심하는 인간 부류 두 번째는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상대가 친절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 때라고 하죠. 모르는 사람의 호의는 100% 사기다, 명언하셨던데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친절한 건 호의가 아니에요. 친절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고 호의는 무언가 그렇죠. 나에게 물질적인 네. 이득을 가져줄 때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거는 100% 그래서 사기예요. 갑자기 소고기 사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돼지고기까지는 그냥 친해지자. 마지막으로 그는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도 귀찮아서 혹은 일부러 답장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서 답장은 되도록 빨리 해주는 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도 남겼었죠. 인간관계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저는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문자를 하잖아요, 서로. 일부러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인간관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면 그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저 사람은 나를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문자 보내는데 막 3시간 있다고 그 다음날 연락하고 그러면은 바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로바로 항상 바쁘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요즘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박명수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겉과 속이 다른 진국이 면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서도 대충 일하고 대충 사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아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죠. 박명수의 유명한 어록이 있죠.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너무 늦은 거다 와 같은 말들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은 박명수가 게으름 피우면서 대충 사는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박명수는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빨리 시작하라, 그 얘기.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은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사실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수많은 방송 활동뿐 아니라 사업과 자신의 음악 활동도 오랜 기간 꾸준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사실 지금 보면 무한도전 멤버들 중 유튜브도 거의 제일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그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겨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건 사실 아니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얘기들을 좀 제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내 성공했을 때 느끼는 그 여러 가지 혜택 같이 누리고 싶어요. 저 성공한 아이예요, 여러분.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빠져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일어나야지. 아유, 공부해야지. 아유, 스님께 쓴 책이 있는데 그 스님이 성함은 잃어버렸지만, 예, 잊어버렸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죽을 때도 공부하라고. 예, 그건 맞는 얘기.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거기서 정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모든 진리와 모든 정답은 책 속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잘 안 읽게 돼요, 그죠? 그러나 그거를 손을 대고 하나 한 권 한 권을 끝날 때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이 더 바로 앞에 있고 성공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박명수는 일 안 하고 1억 벌기와 일하면서 1억 벌기 중 뭘 선택할지에 대해 당연히 일하면서 1억 버는 것을 선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처음에 가만히 1억을 줘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1억 벌면서 활동 다 할 수 있는. 지금이 낫지. 어차피 인생은 힘들거든. 집에 있어도 힘들고 나가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럴 바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같이 이렇게 뛰고 그렇게 재밌지. 노는 게 더 힘들어. 이런 박명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노는 것도 할 일을 하면서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갈망이 생긴 뒤에 노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일하는 뇌와 노는 뇌가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 즉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투자해 주는 게 최적의 일 효율뿐 아니라 최적의 삶의 행복감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박명수의 인간관계와 인생에 대한 철학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 얻으셨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